이 해군은 싸워서 이기는 강한 해군을 양성한다라는 목표로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는 해군 신병들, 앞으로 늠름하게 우리 바다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잘 봤습니다. 정말 고생하고 있네요. 자, 다음은요, 첫 시작을 내딛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입니다. 김주희 아나운서. 네, 뭔가를 처음 시작할 때는 좀 설레는 마음과 또 두려운 마음이 공존하기 마련인데요. 오늘은 실패를 딛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부부의 이야기입니다. 실소투성인 남편과 또 억척스러운 아내, 그들은 새로운 도전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? 함께 만나보시죠. 경기도 안산의 한 가게. 내가 닦을 테니까 자기가 그런 걸좀 넣어주세요. 네? 그리고 나서 같이 해요. 혼자 하기 제가 하니까 닦고 올리고 그러게요. 저쪽 안쪽으로. 안쪽으로. 두 번째 넣으면 되지요. 아니요, 그거 같이 해요. 여기? 오늘의 주인공 부부가 특별한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요. 이 대부분의 새로운 도전, 그 이야기를 들어봅니다.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 개업식을 며칠 앞두고 남편 성구 씨가 스스로 자청해서 냉장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. 자신만의 방법대로 차곡차곡 정리하는 이렇게 성구 씨. 집어넣는 거야. 이제 사회. 야, 그게 두 번째 거기에는 음료수 넣어야 되는데 또 술을 거기다 넣는다. 두 번째? 응. 맥주는 맨 밑에다가 좀 해주고 소주 이거는 사람들 제일 많이 찾으니까는 사람 이. 아, 이득하면 뭐. 뭐 그랬나? 아니 안 되죠. 이게 구멍이 또안 됐잖아. 맥주는 제 이게 높이가 있으니까 꺼내기가 제일 그 힘드니까는 맨 밑에다 수납해주고 그다음 음료수 올라가는 거예요. 각각 칸별로 다른 종류를 넣으란 얘기지만. 그렇죠. 그리고 맥주는 절대 위에 올려놓으면 안 돼. 왜 그러냐면 이게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높기 때문에 맨 밑에다가 꺼내 놓으면은 오히려 더 보기도 좋고 꺼내기도 좋고요, 그래? 그냥. 아, 그래? 자리 잡는 게 어려워요. 하지만 아내 미선 씨 눈에는 영 못마땅한 것 같은데요. 좀더 쉽고 빠르게 꺼낼 수 있도록 정리하는 노하우가 있습니다. 다 이게 배워야 돼.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. 모든 거. 이게 참 장사라는 게 하루아침에 될수 있는 게 아니에요, 보니까. 식당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생초보 남편과 꼼꼼한 아내의 특별한 도전. 개업식을 며칠 앞두고 부부의 손은 쉴 틈이 없습니다. 대기업에 다니며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넉넉하게 살았던 부부. 하지만 남편은 꿈을 접지 못하고 회사를 나와 사업을 시작했는데요. 핑크빛 미래를 꿈꿨지만 연이은 사업 실패, 가진 것 모두 잃고 엄청난 빚까지 지고 말았습니다. 마지막 도전이죠. 마지막 도전이고, 지금 우리가 가게를 내면서 사실은 그 건물주 분이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이 가게를 낼수 있었던 거지. 저희가 사실 보증금도 지금 다못 드렸어요. 예, 못 드리고, 나머지는 좀 벌어서 주겠다고 약속을 한 입장이에요. 예. 이걸 오픈을 하면서 굉장히 걱정이 많죠. 나나 집사람이나, 진짜. 그 마음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. 처음으로 개업을 앞두고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부부. 이들에게 식당은 부부가 함께하는 첫 도전이자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입니다. 옷장에는 주인을 기다리는 옷들이 가득한데요. 양복이네요. 회사에 예전 다닐 때다 입었던 옷들이에요. 그리고 지금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옛날 그게 직장 다닐 때 입은 그게 있어가지고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최근에는 안 입죠, 거의. 입을 일이 없고. 몇 년 동안 아예 입을 일이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요. 아예 그냥 입을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잘 벌어놓고 있어요, 그냥 이렇게. 또 버리기도 아깝고. 좁은 집 한편에 어울리지 않게 자리를 차지한 고가의 가구. 가구가 엄청 많았었는데 이사하는 첫 번째 이사하는 과정에서도 거의 다 이렇게 버렸지만 마지막 여기 올 때는 뭐 아이들 정말 지금 작은 애가
꼭 피아노가 필요한데도 그까지 다 처분을 하고 버리치기 처분을 하고.